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RM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방탄소년단은 일본 오사카에서 다섯 번째 단독 팬미팅이 끝나고 멤버 RM은 V라이브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책을 추천해달라는 말에 하나의 꽃이는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요즘은 미술책밖에 안 읽는다고 이야기를 하며 오는 8일까지 갤러리 연다의 토마스 사라세노 전시회가 재밌다고 추천을 해줬었는데요. 역시 예술하면 RM입니다. 저도 시간나면 한번 보러 가고 싶습니다. 또 RM이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달 항아리에 대해서 묻자 RM은 달 항아리는 보름달같이 생겼다. 이걸 보면 정말 보름달이 뜬 것처럼 진짜 귀엽다. 원래 청자를 가장 좋아했는데 백자도 장난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 팬이 학교 축제에 춤으로 참여하는데 시선 처리에 대해서 묻자 RM은 웃으며 제 생각에 학교 축제에 짬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자신감으로 내가 이걸 잡아먹겠다 할수록 주변 친구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크게 환호를 해줄 거다. 여기 내가 짱이야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인기 짱이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레모나 광고를 찍는다는 이야기에 멤버들과 함께 있던 비하인드 이야기도 전했는데요. RM은 똑똑똑 레모나 라고 부르면 저 부르셨어요? 하면 아니요 레모나요 이런 광고를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지 않아서 섭섭했다고 밝혔습니다. RM의 드립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팬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한 팬이 에어팟을 산 지 하루 만에 잃어버렸다고 하자 RM이 저와 친해질 수 있는 분이 계신다 라면서 반가워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RM은 저한테 에어팟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 흔한 일이다 라며 휴대폰 블루스트 리스트에 있는 수많은 에어팟들아 잘 지내고 있니? 라고 아련하게 자신의 곁을 떠난 아이팟에게 인사를 건넸고 이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에어팟은 34번째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습니다. 한 팬이 에어팟을 몇 번 다시 샀냐고 묻자 RM은 34번째니까 33번을 다시 샀겠죠? 라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RM은 보기와는 다르게 평소에도 유독 물건을 잘 잃어버리기로 유명한데요. 비행기 안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는 일화는 너무도 유명하고 목에 걸어둔 선글라스를 잊고 찾는 등 덜렁대는 성격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역시 분실소년단 리더답다, 에어팟에만 얼마를 쓴 거지? 등 놀라워하는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또한 RM은 V라이브를 통해 평소의 목소리와 방송에서 말하는 목소리의 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평소의 목소리는 낮은 저음의 목소리인 반면 방송을 할 때 목소리는 텐션이 올라간 목소리인데요. RM은 원래 사실은 이런 톤이 아니라 이런 톤인데 라는 말에 많은 팬들이 심쿵했다는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RM은 지금 당장 가고 싶은 곳은 당신 마음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애교도 보여주고 손아트도 하고 손키스를 하는 등 팬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했습니다. 또한 RM은 요즘은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밝히며 컴백에 대해서 예고하면서 기대감을 상승시켰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신보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RM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